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83페이지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이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개념부터 정리해 보는데 전유 부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 소유 의사, 내가 따로따로 소유하겠다는 의사 내지 행위가 있다면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구분 소유 의사만 있으면 되고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할 필요 없고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등기가 안 됐더라도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집합 건물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물론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집합 건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외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절대적 일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일체성이 이런 질문도 나와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 절대적 일체성이므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을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 없고요. 규약으로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용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첫째, 공유조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요. 이러한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도다 그러면 복도는 통행로잖아요. 통행로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은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단을 창고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이게 뭐가 있습니까? 관리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건물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관리비를 내는데 누가 이걸 다른 공유자에게 내는 거예요. 모든 주민에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연체 관리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연체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락을 받았는데 전소유자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니까 그것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이 공용 부분의 연체 관리비 원금만 승계가 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면 승계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면 승계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 평가를 해요.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 규약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자, 변경, 공용물 변경할 때몇 분의 몇이요? 원칙이 3분의 2입니다.
다만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공용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꼭 암기 두셔야 돼요. 자, 공용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 공용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러한 변경행위로 인해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몇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나였고 나서 대단히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이죠.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하고요. 이 대지사용권도 구분소유권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사용권에 관한 권리는 이전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수반해서 쫓아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는데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다면 처분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었죠. 예외가 없어요. 근데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원칙적 일체성인 거죠. 따라서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규약에 특별히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죠. 아파트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집합법률법으로 오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수인에게 더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담보 책임은 그 아파트를 판 매도인인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항상 그러냐? 만약에 분양자가 망하면 그때는 2차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데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라면 인도한 날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라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둘 다 기억하지 마시고, 또는입니까? 자, 담보 책임의 기산점 시작일은 어떻게 됩니까?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인부터죠. 그럼 기산점인데 그럼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복잡한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 공사하자는 10년. 언제부터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10년.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인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기타 하자의 경우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대통령까지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년을 기억하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10년인데 전유 부분은 인도 한 날로부터 10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입니다. 이 집합건물법은 좀 잡다들어서 정리할 게 좀 많아요. 자, 관리단은 뭐냐 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라는 거죠. 입주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고요. 당연히 성립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구분소유자가 단 두 명이 넘더라도 그 두 명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단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관리는 뭐죠? 관리단의 대표예요. 자,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는 반드시 선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 10명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선임하게 되고요. 10명 이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험 잘 나오는 것은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고, 요 관리단, 구분소유자의 대표가 관리인인데,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자도 상관이 없다는 규정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입니다. 자, 관리위원회는 뭐냐면, 일단 먼저 기억할 것은 이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의기관이죠.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런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관리위원회는 뭘 하느냐?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 관리인, 구분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집행교류로 선출합니다. 따라서 요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구분소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그 대표를 감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세 가지 정리,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규약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의결정족수, 규약을 처음에 설정할 때도, 규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따라서 규약은 설정, 변경, 폐지 모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관리단 집회죠.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말하겠죠. 일단 관리단 집회는 집회일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합니다. 누가 소집하냐면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소집하는 거죠. 이 소집하기 위한 절차는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는데, 이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싶어요. 그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하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들인데 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해 보면 수선정리금이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첫째,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관리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X겠죠. 관리인은 이름 뭐 X예요. 그죠?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관리단이고. 그다음에 관리단은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는데, 요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하는 주체도 관리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관리인이 계획, 관리단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단이 징수 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인은 이래버리면 쉽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선정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기속됩니다. 이것도 누구예요? 관리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전체 구분소유자에 기속된다. 그럼 뭐죠? X인 거죠. 주체도 뭐죠? 기속되는 주체도 관리단. 그래서 이 수선정립금의 주어는 다 뭐해야 돼요? 관리단이어야 된다. 관리인으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임 신고 의무도 생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것은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뭐 해야 돼요? 신고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신설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이면 그 사실을,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소관청에 뭐까지 해야 되죠? 신고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기보다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시관리인이라는 게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에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면 임시관리인은 언제 선임하는 거냐?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청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청구하는 거냐? 구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자. 구분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누가 선임하느냐? 법원이 선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X. 누가요? 법원이 선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입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뭐 관리인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것도 뭐죠? X가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시관리인은 뭐 하냐면은 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관리는 결국은 관리인이 없을 때 선임이 되고 임시관리인의 임무는 뭐죠?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감사 부분도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보다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기억해 두자고요.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리인이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경우는 뭐죠?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인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관리는 매년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느냐? 관리단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집합금을 끝나는 거죠. 일단 재건축은 의결중지서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5분의 4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인 거죠. 그래서 여러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자고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할 수 있는데 이 반대자는 어떻게 하느냐? 찬성하는 자는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채고합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나왔죠. 이게 유일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집합 건물의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채고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채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다면, 결정하지 않는다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험이 잘 나왔겠죠? 참여를 찬성한 것으로 확정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최고 절차를 거쳐서 반대자가 확정이 되면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하고도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가격도 시가입니다. 뭐 객관적 가격, 가치, 뭐 또는 아니면 감정평가된 금액에 따라 이런 뭐가 돼요? X가 되고,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결인데 이건 의결만, 의결 정족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만약에 2분의 1 이하예요. 그러면 복구결의할 때 통상의 집회결이 그냥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집합건물법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느끼는 게 뭔가요? 집합건물법은 일단 제가 정리해드린 것 중에 의결 정족수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개념 부분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관리단, 관리인,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이 부분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하면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